유벤투 신임 감독이 7일 한국 사령탑 데뷔전을 가진다. 상대는 북중미의 강호 코스타리카다. 그런데 그동안 한국 대표팀 감독은 이상한 데뷔전 징크스를 보여 또 다른 눈길을 끈다. 데뷔전에서 진 감독이 최종적으로 성공이라는 글자를 새겼다. 과연 벤투 감독은 데뷔전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까? 한국 A 대표팀은 1997년부터 전임 감독제가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. 벤투 감독 전까지 12명의 지도자가 지휘봉을 잡아 13경기를 치렀다. 데뷔전 성적은 7승 3무 2패. 승률이 53.8%로 꽤 높다. 하지만 데뷔전 승리가 전체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이 없었다. 공교롭게도 데뷔전에서 진 감독들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올렸다. 데뷔전 패배를 딛고 월드컵 성공을 이룬 두 감독은 거스 히딩크와 허정무다. 히딩크 감독은 2001년 1월 24일 홍콩 칼스버그컵에서 노르웨이와 상대해 2-3으로 졌다. 이후 팀을 잘 이끌어 2002 한일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썼다. 허정무 감독은 1998년과 2008년 두 번의 데뷔전을 치렀다. 1998년 11월 22일 중국과 정기전에서 0-0으로 비겼고 2008년 1월 30일 칠레와 친선전에서는 0-1로 졌다. 칠레전 패배가 약이 되어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사상 첫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의 성과를 올렸다. 데뷔전에서 승리하거나 비긴 감독들은 대체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. 차범근 감독은 1997년 1월 18일 노르웨이를 상대로 데뷔전을 가져 1-0으로 이겼으나 1998 프랑스 월드컵에서 멕시코와 네덜란드에 연패하며 중도 사퇴의 비운을 맛봤다. 히딩크 감독 이후 사령탑에 오른 움베르투 코엘류 감독을 비롯해 조 본프레레, 디 아드보카트, 핀 페어백 울리 슈틸리케 감독은 데뷔전에서 지지 않았다. 하지만 이후 부진한 성적으로 경질되거나 월드컵에서 실패해 아쉬움을 남겼다. 벤투 감독에게 바통을 넘겨준 신태용 감독도 지난해 8월 31일 이란과 데뷔전에서 0-0 무승부를 기록했으나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결과를 남겼다.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목표로 닻을 올린 벤투. 과연 벤투 감독은 데뷔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?